억지로 외우려고 할거 없이 그 우리 사경집은 그한장한장 쓰다 보면 절로 공부가 되게 돼 있어요. 일부러 외우려고 할거 없어. 종종 비유와 종종 비유와 무수 방편력으로 무수한 방편력으로 무수 방편력으로. 무수 방편력으로 연설제 법상 하시나 연설제법상 하시나. 그 다음에 또 한 장 넘겨서 요건 이제 나 진실을 보이다 그랬어요. 앞에는 방편문을 열다 거기에 이제 그렇게 했지만은 진실을 보이는 입장이 있어서 요 한 줄만 읽겠습니다. 일단 시제 세존 등이 개설 일성법 하사 화 무량 중생 하야 영이버 불돈이라 그렇습니다. 영이버 불돈이라 이 모든 세존들이 세존 등이 개설 일성법 하시나 다 일성법을 설하사 일불성법 법화경의 궁극적 이치 그리고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평등하게 본래로 부처인 자리가 있다. 부처인 경지가 사람 사람에게는 다 있다. 그게 이제 궁극적 차원. 그 이제 눈에 보이는 현상적 차원이 아니라 궁극적 차원에는 다 부처님이다 하는 게 그게 이제 일성법이죠. 다 일성법을 설하사 화 무량 중생하사 한량 없는 중생을 교화하사 무량 중생을 교화하사 영유부 불돈이라 불도에 들어가게 아니라 그랬어요. 전부 불도에 부처의 길에 들어가게 한다. 부처의 삶으로 들어가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봐요. 법화경이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 부처님이다. 당신은 부처님 이런 소리를 그냥 식은 죽 먹듯이 하는 이유가 자꾸 법화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절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한량 없는 중생을 교회해서 결국은 불도로 들어가게 한다. 부처의 삶을. 본래 부처의, 부처 자리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우리는 본래로 부처인 경지가 있어, 사람이.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얼른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이걸 이제 귀로라도, 우리가 인연을 맺어놔야 돼. 이러한 이치를 귀로 인연을 맺고, 사경해서 인연을 맺고, 그러면은 이제, 그 본래의 그런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그 본래의 부처라고 하는 재산에 딱 개합이 돼가지고 내 살림살이가 되는 날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야. 그날을 기대하고 하는 거지. 그게 이제 언제 내일이 될지 뭐 일어나면서 될지 바로 이 자리에서 될지 내년에 될지 그건 아무도 이제 장담 못하는 거죠. 자 쓰겠습니다. 시제 세존 등이 이 모든 세존들이
시제 세종 세존 등이 개설 일성법 하사 화무량 중생하야 영입어 불돈이라 영입 하여금 영자 영이고 불동이라. 그 다음에는 한 줄하고 반 두 구절 더 쓰겠습니다. 우제 대성주가 지일체 세간 천인 군생유의 심심지 소욕하사 갱이 이 방편으로 조현 제일이니라. 거기까지인데 우제 대성주가 또 그 세존들뿐만 아니고 그 나머지 다른 여러 큰 성인 주인들이 성인이 그 말입니다. 큰 성인들이 지 일체 세간 천인 군생류의 일체 세간에 있는 천신이나 사람이나 온갖 군생 여러 생명 종류들의 심심지 소욕하사 깊은 마음에 저 깊은 마음 속에 있는 하고자 하는 바를 아사 알지자 알지자를 거기다 세요. 지일체세간 천인군생유의 심심지 소욕을 아시사 그 말입니다. 일체세간 천신 인간 온갖 생명들 저 마음 깊이 있는 하고자 하는 바 욕심을 안다 그 말이요. 그 부처님 여기 대성주라고 하는 것도 뭐 결국 부처님이죠. 뭐 부처님은 중생들의 아무리 뭐 내성적인 성격이 돼가지고 꼭꼭 그 숨겨놓고 한마디 내색도 안 하고 있어도 그 속을 빤히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갱이 이 방편으로 다시 다른 방편으로서 한 가지 방편을 쓰다가 또 다른 방편, 또 다른 방편, 한 가지 방편 가지고 안 되니까 다른 방편으로 조현 제1인이라. 제1이, 제1 가는 의라고 하는 것은 뜻이자인데 제1 가는 이치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1이를 조현, 도와서 드러낸다. 보조적으로 밝힌다. 이 말이야. 제1이도 결국은 일불성입니다. 일불성을 제1이. 예. 제1위를 조현한다. 도와서 드러낸다. 바로 드러내는 것도 있고 은근히 다른 방편으로 슬쩍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법화경에 가면은 뭐 수기하는 게 많잖아요. 수기하는데 보면은 전부 이제 뭐 곧 이제 사례부리 수기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례부는 뭐 다음 생에 이러이러한
수행을 해가지고 그리고 얼마 지난 뒤에 어떻게 해서 성불할 것이다. 이게 전부 조현하는 거라. 바로 나는 조현 아니야. 나는 사람의 부처님이다. 당신은 부처님. 이렇게 바로 표현하는 게 있고 여기 법화경은 그렇게 뜻은 속은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조현하는 거야. 은근하게 표현하는 거야. 사리불 니는 언제 성불할 거야. 못 걸려 니는 언제서 어떻게 해서 성불할 거야. 가섭존자 그대도 언제 어떻게 해서 성불할 거야. 예를 들어서 라우라도 언제 성불할 거야. 아란존자도 언제 성불할 거야. 이런 식으로 했다고. 직접적으로 안 하고. 그게 전부 조현이야. 부처라고 하는 거 뻔히 부처인 줄 알면서 네가 바로 부처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야기가 짧아지잖아. 그리고 설득력이 별로 없는 거라. 그래서 그런 익혀가면서 설득해가면서 이해시켜가면서 몸에 배도록 하는 그런 그 경계는 아주 자상하거든요. 아주 자상하기 때문에 그런 조현하는 그런 그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바로 직접적으로. 그래 이제 선사들은 또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심즉시불, 마음이 곧 부처다. 인즉시불, 사람이 곧 부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직선적으로 표현하지만은 경전의 부처님은 조현하는 게 많아. 은근하게 네가 언제 부처 될 거다. 그걸 내가 수기한다. 이런 식으로 법화경은 이제 수기경이다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수기가 하도 많아서 그게 바로 부처라고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의 또 다른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쓰시겠습니다. 우제대성주가 또 여러 큰 성인들이 성주가 성주, 대성주 성주가 지 일체 세간 천인 군생유가 군생유의 심심지 소요이라. 여러분들 뭐 속마음 아무리 꽁꽁 숨겨놔도 부처님 다 아셔. 심심지 소요가사. 심심지 소요가사 갱이 이 방편으로 갱이 이 방편으로 다른 방편으로 이게 참 많아요.
이방편으로 조현제일이니라. 서울에 가서 학교 공부하는 아들이 용돈 좀 더 보내달라 소리를 직접적으로 못해가지고 편지로 빙빙 돌려서 뭐 안부 이야기만 실컷하고는 그래가지고 편지 보내놓는 거라. 예. 그러면 이제 부모들은 그거 보고 아는 거지. 예. 알고. 예. 그게 이제 조현이야. 바로 이야기 못해가지고, 뭐 지금 그 달에 받았을 거 다 받아 썼으니까, 그래도 모자라거든. 그, 또 모자란다 소리 할 수는 없고, 그래갖고, 안 보내든 안부 편지를 또 보내놓은 거라. 그게 제 1위를 조현하는 거지, 조현. 은근히 드러내는 거지. 조현 제 1위니라. 그 다음에는 두 줄을 씁니다. 두 줄을. 같이 일단 읽겠습니다. 야유 중생 유가 치제 과급을 하야 양문 법 보시하며 혹직의 인욕과 정진 선지 등 하야 종종 수 복해하면 여시 제인 등은 개이 성불돈이라. 이제 성불돈이라 하는 게 자꾸 이제 나온다. 개이 성불돈. 자, 야유 중생유가 만약에 어떤 중생들이 있어서 치제 과거불 하야 모든 과거 부처님을 치 만날 치점이다. 만나서 과거 깨달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죠. 부처님을 만나서. 양문 보시, 양문법 보시하며, 만약 법문을 듣고, 법을 듣고 보시하며, 혹 지게 인욕이라, 혹은 계를 가지고 인욕도 해. 육바라밀 이야기죠. 육바라밀 수행입니다. 또 정진 선지 등하여. 정진과 선정과 지혜. 그럼 뭐죠? 문법은 놔두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다 있네요. 육바라밀이. 거기 더해서 이제 문법도 있습니다. 맨 위에가 이제 문법이야. 이 육바라밀도 이제 법문을 들음으로 해서 이제 아는 거니까 모든 것은 이제 부처님의 그 가르침의 법문을 자꾸 이제 경전을 통해서 들음으로 해서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법 있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등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종종수 복해 가지가지로 복과 지혜를 닦는다 그랬어요. 가지가지로 법문도 듣고 보시도 하고 지혜,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걸 이제 자기 인연 따라서 자기 상황 따라서 자기 또 취미가 있어요. 하 이건 뭐 나는 기도는 잘 되는데 무슨 참선은 안 되더라. 나는 뭐 사경은 잘 되는데 뭐 기도는 별로 집중이 잘 안 되더라. 사람 따라서 그 성향이 각각 다르니까. 그래서 종종 수복해. 가지가지로 여러 방법으로 복과 지혜를 닦는 거예요. 부처님을 뭐라고? 복해 양족존 그러잖아요. 복과 지혜가 만족하신 분. 그래서 결국은 복 짓고 지혜 닦는 거예요. 불법은. 불교 수행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복과 지혜를 닦는 거다. 우리가 경전의 가르침을 이렇게 자꾸 공부하는 것도 이건 복덕도 되고 지혜도 되는 거예요. 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복덕 짓는 거예요. 또 지혜도 저절로 생기고 그 외에 또 복덕을 짓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어디 가서 봉사를 한다든지 뭐 차를 운전하다가 끼어들게 할 때 그 양보해 주는 거 그것도 복 짓는 거고 차 운전하면서 한 시간쯤 가면서요. 복을 뭐 무수히 지을 수 있어. 또 반대로 엄청 까먹을 수도 있어. 널려 있어. 까먹는 일도 널려 있고 짓는 길도 널려 있다고요. 그래 내가
마음 한번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다음 여시제인 등은 이와 같은 이제 방법을 하는데 육바라밀과 그런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데 여시 모든 사람들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은 개이 성불등이라. 우리는 이미 이자요. 이미 이자에 그 마음을 좀 실어야 돼요. 다 이미 불도를 잃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내가 이제 법화경 이야기할 때 이 구절을 참 이야기 많이 합니다. 개이성불도. 개이성불도. 다 우리는 이미 부처다. 다 이미 부처다. 뭘 해서 부처가 아니고 본래는 부처다. 법화경은요. 사람이 본래 부처다고 하는 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뭐 조건을 이렇게 여기 육바라밀 이야기했죠. 이거는 조현이야. 앞에서 금방 했죠. 조현제일이. 그냥 은근히 방편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 방편으로 또 다른 방편을 써가지고서 은근히 둘러서 이야기한 거죠. 둘러서 이야기한. 숙의하는 것도 둘러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근데 그건 나는 환히 아니까 부처님 속을 내가 환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바로 사람이 부처다. 도둑놈도 부처다. 사기꾼도 부처다. 선한 행하는 사람도 부처다. 본 마음자리는 똑같거든요. 본 성품자리는 전부 불성이니까 그걸 보고는 바로 부처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직설하는 것이고 나처럼 표현하는 것은 직설하는 것이고 부처님처럼 이렇게 이제 다른 방편을 써가지고서 아이고 보시도 하고 지계도 하고 뭐 경도 공부하고 법문도 듣고 선정 지혜 뭐 염불도 하고 참선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복도 닦고 지혜도 닦고 하는 거 그렇게 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개이성불다 다 이미 불도를 잃었다. 뭐 그거 참선 한번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으며 지계 한번 안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게 무슨 그 불교 불도를 이루는데 성불을 하는데 조건은 안 돼요. 조건을 제시를 했지만은 조건을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조현하는 거예요. 다른 방편으로 조현하는 것입니다. 이 방편으로 조현한다 했잖아요. 이야 이거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다른 방편으로서 은근히 나타낸다. 괜히 이 방편으로 조현지에 있다. 그런 내용이 숨겨져 있네요. 우리는 이미 불도를 잃었다. 이미잖아, 이미. 과거형이잖아, 과거형. 다 이미 불도를 잃었다. 그 옆에 또 있네. 다 이미 불도를 잃었다. 이게 여러 번 나옵니다, 계속. 몇 번 나온지 몰라, 뭐. 곳곳에 그냥 줄을 한번, 번호를 한번 매겨봅시다, 이거. 이치가 그렇습니다. 이치가. 그런 사실을 우리가 법화경을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속 사유하고 계속 야 우리가 진짜 그런가 진짜 그런가 이렇게 의심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잠 못 들어서 뒤척거려도 보고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데 이거 참 나는 새카만 중생이고 이게 뭐 어떻게 해야 옳은가 이런 거 가지고 고민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런 모든 현상적인 것 말고 본래적인 것이 눈에 싹 들어올 때가 있어. 그러면 이제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 인간의 본성은 본래로 부처구나. 이 개이성불도라고 하는 말을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쓰시겠습니다. 야교 중생류가 야교, 야, 만약 어떤 중생의 종류들이 있어서 중생류가 치제 과업을 하야 치제 과업을 하야
법을 하여 문법 양 문법 보시하며 지게 옥지게 인력 과 정진 정진 선지 등하여 종종 수복회하면 수복회 여시제인 등은 개의 성불단이라 개의 이 법화경 공부하다가 개의 성불단 나온 대목이 제일 아주 기분이 좋아. 다 이미 불도를 잃었다는데 뭐 더 공부할 거 없잖아. 개의 성불돈이라 이 성불도 좋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